안녕하십니까, 육지님 여러분. 오늘은 2021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겪은 적극행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제작하면 됩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적극행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명관이가 대전발달장애지원센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팜플렛을 보내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이동지원을 위한 많은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하여 복지관을 설립하여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화가 엄마가 경험한 적극행정입니다. 대전시 발달장애인센터에서는 많은 도움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도 합니다. 낮 시간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도 합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라는 슬로건으로 사업이 벌어집니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차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과 편의를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장애인 콜택시가 보입니다. 장애인 활동 도우미 선생님도 오십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적극행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모해 보십시오.